나왜살빠졌는지아직몰라요? 알려줘? 주식을최고점일때전체선이다돌아박아서사세요근데나는조금더급하다확실히빼고싶고당장눈앞에뭔가이슈가있다그러면은주식이랑비트코인동시에하는걸추천해드립니다저번에댓글에어떤분께서손가락이너무예쁘다라고말씀을해주셔서한껏끼를부리고나타난건강각입니다자이손가락으로오랜만에벌레개기콘텐츠시작할게요그리고내가생각해도손가락이빨래개기에굉장히최적화되어있다너만의짹짹이다자여기까지말씀드리면서사연온거읽어드릴게요연애8년만에결혼을앞두고있는예비사별이에요8년내내사귄건아니고그사이우회곡절이있었으나 자기야나이사연자기왜선택한지알아자기랑나랑아우같은카테고리예요난자기한테주자원의향기를맡았어세상에8년간우애가곡절했다는거는뭐우여곡절이나우애곡절이나같은곡소리아니겠어요굉장히동질감을갖고있다자계속읽어드릴게요남친이갑자기너살빼야결혼할거다이런말을하더라고요이게갑자기확찐게아니라정말천천히스며들듯이쪄서정신차려보니어느덧 13kg 가쪄있더군요나름한여리여리했던저는사진속추억의인물로바이바이해버리고정말요즘감각님살빠진거보면부럽고비결이뭔지궁금합니다나왜살빠졌는지아직몰라요알려줘 주식을최고점일때전체선이다돌아박아서사세요근데나는조금더급하다확실히빼고싶고당장눈앞에뭔가이슈가있다그러면은주식이랑그다음에비트코인동시에하는걸추천해드립니다비트코인은뭐잠도안재운다며24시간피를쪽쪽말린다제가그얘기를들었는데그둘이같이하는거추천을드립니다웨딩드레스입으려면빼기도해야하고허리도아프고해서빼는건맞는데섭섭한마음을지울수가없더라고요네가너무살쪄서여자로느껴지질않는다그게너한테어울린다고생각하니좀꾸미고다녀만약너처음에이렇게뚱뚱했으면너안만났어제발한 8kg 라도빼라내가진짜그럼너입고싶은옷다사줄게사람자존감을깔아뭉개면서도헬스장도끊어주고절위해서하는말같아서웃으며알겠다고밖에못했어요전같으면저도할말다하고땡땡거렸을텐데제가살이찌고나니까당연하게할말도못하게되더라고요결혼이라는게제가살이찌든어쩌든있는그대로날사랑해주고예전에날씬했던나로봐주며아껴줘야평생을잘살수있는거아닌가요그럼내가안빼면결혼을안하겠다는건가이런남자랑나는결혼을하는게맞는걸까요요즘헬스장에서런닝머신타면서언니영상을보는데읽어주실지모르지만한번보내봐요읽었습니다그리고자기일단결혼너무축하해요이제아줌씨의세계로오는건가우리좀더공감대가많아져서같이앉아서빨래도개면서같이싸부릴수있는게너무많아져서저는일단웰컴박수를한번드립니다그리고이제제가글을읽으면서많이반성을했어요진짜이게마상을입은게느껴지고저도오빠한테살빼를하면서이마상요법을조금많이썼거든요이게반성이되네예전에는진짜젓가락이따로없어우리오빠가요즘영상에서보면은단두대샷으로해가지고여기댕댕하고서는여기몸만보이잖아요근데몸만봐도사람이느껴지는게있잖아몸이약간볼드하고주먹이이렇게통통하니딱봐도뭔가호락호락하게난생겼다이게느껴지잖아요옛날에는셉셉이그렇게말랐을수가없어요그러니까머리가약간그세미김도균처럼이렇게더벅해서그렇지얼굴은되게작고이뻤어활동적인건또얼마나활동적인지세상에사람이퇴근하면아무것도하고싶지않잖아오빠는퇴근하고나를픽업와가지고스키장가서보드타고나를또집에데려다놓고그러니까나이차이가비록났었지만은공감대도너무좋고그래서결혼을했는데결혼하고나니까움직이질않아갑자기양반이씨야양반은뛰질않는다무조건걸어야된다갑자기선비정신이발동을해가지고살이찌기시작하는데팔다리는그대로예요너무신기한게팔다리는꼬챙이그대로인데얼굴이랑배만
이만해져요. 그래서 원래 얼굴이 요만했는데 그 주변으로 무슨 이렇게 보호대처럼 이만한 띠가 생겼어. 그래서 얼굴이 이만해진 거야. 이게 약간 뭔가 게임으로 치면은 본체랑 힐러가 같이 붙어있는 완전체 같아. 그래서 내가 얘를 아무리 죽여버리고 싶어도 죽지를 않아. 공격과 힐러가 같이 있어. 오빠 내가 헬스 끊어줄게. PT 끊어줄게. 오빠 진짜 한 2kg, 진짜 3kg만 빼. 그러면 내가 오빠 그 갖고 싶다는 그 비싼 시계 나 그거 사줄게.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진짜 내가 뭐가 살이 쪘어? 나는 지금이 제일 잘생겼어. 나는 니즈야. 배를 막 이렇게 돌리고 춤을 춰. 나를 춤으로 혼내주는 거야. 내가 라식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시력이 0.2, 0.3이야. 안경을 안 끼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일부러 라식을 안 받는 사람이야. 내가 받는 유일한 시술은 뭐라 그랬지? 콩깍지 삽입술. 주기적으로 그것만 받고 있어요. 나 진짜 오빠한테 너무 물어보고 싶었잖아. 또 찾았네 세트. 나 오빠한테 물어보고 싶었잖아. 그 자존감 어디서 샀냐고. 나 그거 공구 좀 하려니까. 그 자존감 공구에서 그냥 벼락부자 한번 되려니까 어디서 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 진짜 그 너무 물어보고 싶어. 이게 솔직히 그냥 살만 조금 쪘으면은 내가 냅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저희 오빠가 밤에 일종의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걱정이 돼. 안 그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자다가 갈까봐 다음 생으로 마지점프 할까봐 코를 그냥 고는 게 아니라 약간 랩도 걸려. 이렇게 칵칵 하고 다음에 숨을 안 쉬니까 너무 걱정되잖아. 이게 컴퓨터는 랩 걸리면 재부팅이라도 되는데 인생은 재부팅이 어딨어. 그러니까 관리해야지. 또 살을 빼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아마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말을 너무 사가지 없이 한다. 이게 뭔가 약간 귀엽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애칭 같은 거 넣어서 아 우리 꿀꿀씨 우리 돼지군주 잠깐만 여보 살 조금만 더 빼면은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면은 우리 나중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을 위해서 좀 빼는 게 어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 그 적어준 말에는 네가 너무 살쪄서 여자로 느껴지질 않아.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것 같냐? 좀 꾸미고 다녀. 만약에 너 그렇게 뚱뚱했으면 처음부터 너 안 만났어. 나는 여기 이 말에서는 진짜 막 무슨 살기가 느껴져. 사가지가 이 정도면 제법 없는걸? 이거는 진짜 뭐 약간 권태기라든지 그런 거 왔을 때 상대방 일부러 그 상처 주려고 하는 화법이거든요. 두 분의 평소 언어 컨디션을 모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어떤 억양으로 어떤 리앙수를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 사이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아까 웃으면서 그냥 넘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살 안 빼면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이거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응 진심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난 이 사람 사랑하니까 살 빼서 이 결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게 맞겠죠. 이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선택의 문제지. 근데 남자친구가 말을 이렇게 매너 없이 사가지 없이 하면서 내 자존심을 뭉가뜨려 놓는다? 그러면은 8년을 만났던 뭐 80년을 만났던 이 기간의 무게를 주지 말고 그렇게 8년을 만나오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한결같은가 또 반대로 나도 이 사람한테 한결같았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 종교 같은 사랑? 물론 굉장히 이상적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살이 찌든 어쨌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예전에 날씬했던 나로 봐주면서 아끼고 사랑해줘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치 살쪘다고 안 아껴주면 안 되지. 근데 뚱뚱하면 뚱뚱하게 보여요. 뚱뚱한 걸 날씬하게 봐줄 수는 없어. 이게 진짜 아 나는 오늘 구독자 한 명 이렇게 될까봐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도. 근데 살이 예전보다 이제 막 13kg 이렇게 찌면은 매력이 반감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결혼을 떠나서 결혼이든 인간관계든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한 거다라고 전제조건으로 깔고 가면은 덜 상처받고 그리고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런닝하면서 언니 거 영상 자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지금 충분히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아 내가 이거 결혼을 당장 앞두고선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살을 빼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놈이랑 내가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 전에 일단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살을 빼는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우회곡절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또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차단하지 마시고 나의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빨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빨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빨래를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